본인은 보면 지금 왼쪽으로다가 지금 자꾸 마비 건단 말이야. 그리고 잘 가위를 많이 눌려서 이 여기가 지금 새카맣게 보인단 말이야. 응? 원래 우리 같은 사주라 그래. 응? 신이 있단 말이야 본인한테. 한 번씩 눈에 이렇게 뿌옇고 막 그럴 때 없어? 뿌옇다는 어떤 느낌인지. 어지럽고. 네. 속 미식거리고. 네. 있죠. 응? 가끔씩 그냥 몸이 좀 풀려서 그냥 좀 다리가 이제 그냥 걷다가 툭 길에서 그냥 툭 풀리. 안 찌지. 네. 현기 빈혈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니까 뭐 한 번씩 그래서 놀래죠, 솔직히. 네, 그쵸. 갑자기 몸에 힘이 탁 풀려버리니까. 그리고 멍멍하고 한 번씩. 네. 멍 때리고. 그쵸. 이거는 잘, 저걸 잘 풀어내야 돼. 저렇게 지금 자꾸 본인을 이렇게 반을 나누면, 왼쪽으로 다 자꾸 치우쳐서 자꾸 누른단 말이야, 이렇게. 귀신이. 네. 이거는 잘 끄집어 내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길 가다 쓰러져. 왜냐면 신경을 건들고 있단 말이야. 내가 사실 지금도 아픈 아프잖아. 오늘 안 그래도 병원을 좀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엑스레이 한번 정확하게 다 찍어봐. 머리 찍고, 이 목 찍고, 허리 찍고. 찍으면 신경을 건드리는 게 몇 군데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게 귀신 혈자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옆길을 타니까, 왼쪽을 타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여기 끝까지 저린단 말이야. 네. 응?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지금. 여자 귀신이. 그 가위 눌리면 뭐 본 적 있어? 막 몸이 사해질 때 없어? 한 번은 이제 방에서 가위를 눌렸었었는데 뭔가 되게 어두컴컴한데 누군가 보는 거는 같은데 그냥 고개가 안 돌아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방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방에서 이제 그 다음 잠을 잤는데 그때는 좀 이제 컴퓨터를 틀어놓고 이제 방에 누워 있었는데 장롱도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뭔가 사라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가위를 좀 기억에 남는 거 그렇게 두 번 정도 눌려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몸을 치고 있어. 일하다 보면 마비와 잘못하면. 응? 이게 빨리 이건 끄집어내줘야 돼. 진짜로 본인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면서 누르는 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을 알 수 있는 거야. 응? 일반인이 그러면 그러지 않아. 병원 가면 병명이 나오듯이 우리는 귀신 혈자를 보고 이제 보인단 말이야. 근데 본인도 몰랐던 거야. 이거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본인을 건들고 움직이고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 현기증 나고 이유 없이 팔이 저리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병이라고 그래 우리가. 원래 이걸 본인 부모가 많이 본인을 닦아주고 풀어줬어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당하는 거야. 지금 봐봐,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 몸을 더 친단 말이야. 그런 느낌 안 들어? 유독 몸을 진짜 관으로 하는데 왼쪽에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염증이라든가 그런 게 오른쪽은 괜찮은데 네, 왼쪽. 그 한 번 숨 못 쉬고 싶을 때 없어? 숨이 가프고? 좀 있죠. 그냥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하거나 좀 그렇게 답답해서 그냥 조금 막힐 때 그냥 갑자기 눈물 막 차오른다든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있기는. 그리고 아빠 형제 중에 누가 일찍 돌아가신 분 없어? 아버지 형제 중에서 사촌이 됐든지 아니면 본인 동기간이 됐든지. 사춘이 됐든지. 아니, 아직까지. 전 잘 몰라. 네.
왜냐면 자꾸 이건 집 안에서 자꾸 들어오는 거 있고 하나는 객사,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귀신. 내가 집 터에서 터 지신에서 나를 돌리는 거는 이게 자꾸 나를 건들다 보면 본인은 많이 힘들어져. 빨리 내려놔야지 본인이 평상시 사람들처럼 살지.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움직여지고. 여기 집에 산 지는 얼마 됐어? 이 집에 산 지는? 저 지금 기숙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에 산 지는 얼마 됐냐고. 이 방에 들어온 지가. 원래 여기 있지 않았었잖아. 네. 한번 옮기신 거 아니야? 네. 여기 옮기고 더 그런 거 아니야? 네, 여기 옮기고, 네, 맞아요. 여기가 거의 한 1년 좀 넘었어. 우와, 힘들었잖아. 본인 작년, 재작년하고 그때 몸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터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 내 조상에서 먼저 들어온 거 하나. 두 명이. 이거는 끄집어내줘야지 본인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그래서 자꾸 마비 증상을 오게 만들어. 저리고 마비 오게 만들고. 툭툭 쳐지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빨리 얼른. 끊어내줘야지. 본인이 귀신을 탄다는 거야, 이게. 귀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이 됐다는 거요. 근데 나중 되면 이게 더 많아져. 아, 귀신이? 응, 몸에. 응. 더 많기 전에 얼른. 일단은 병원을 가봐요. 네. 가서 쭉 찍어봐. 특히 왼쪽으로 다 찍어봐, 다리까지. 응. 신경을 몇 군데 건드려 놓은 게 있으니까. 귀신 혈자리란 말이야. 혈을 누르는 거야. 그래, 돈 좀 모아. 네. 응? 다 흐지부지 없어지고 언제 모을 거야. 안 그래? 네. 그런 게 있어. 응? 그 사람을 너무 잊지 말어. 본인은 좀 외로운 사주란 말이야, 외로운 사주. 누구한테 장 하나 잘못 받으면 폭 빠져.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그리고 한 번씩 폭식할 때 있어? 네. 응? 네. 걸신 걸린 것 같아. 한 번씩. 그러니까 위가 붙지, 저렇게. 그것도 얼마 한 1, 2년 전부터 그렇게 진짜 원래 많이 안 먹었거든요. 위가 크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배가 너무 고프더니 혼자 막 찌개 하나에 밥을 막 5공기, 6공기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사람도 놀래고. 그래도 살은 안 찌잖아. 네, 근데 아 진짜 아무리 먹어도 살은 그대로 안 찌고. 네. 이게 귀신이야, 귀신. 네가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먹고 있다고. 아, 그 지금 있는. 그러니까 본인도 거울 봐봐. 어떨 때 내 얼굴 새카맣게 보일 때 있지. 눈밑이. 네. 어둡잖아 자꾸. 네. 그 눈이 떴단 말이야. 눈 모공이 떴어. 떴다는 건 내 정신이 반밖에 없다는 거야. 좀 더 지나가면 또 와. 그럼 또 다 반응이 달라져. 살고 싶으면 굿해요. 귀신 떠내야지. 퇴마를 해야지. 혹시 궁금한 게 그냥 좀 몹쓸 생각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다 놔버리면. 그래서 그게 내 정신이 아닌 거야. 네, 편할까라는 게 유독 좀 많이 오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봐봐. 왜 죽겠어? 그게 우울증이 신이야, 귀신이야. 내 정신을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하나는 또 그러니까 안 좋았던 기억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화가 갑자기 오는 순간 막 나요. 막 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밤에 화가 막 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잠을 못 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게 막 누가 이끌듯이 막 혼자 상상을 하는 거지 그 상황을 나쁜 걸로 자꾸 상황을 만들잖아. 근데 또 그게 어느새 되면은 내가 주체를 못하고 그 상상했던 거를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또 막 말이라든가 그런 갑자기 막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누구랑 이야기하다 예전에 그 한 살짝 비틀린 게 있으면 그게 막 커졌다가 나중에 돼서 갑자기 막 공격스럽게 말을 한다든가. 본인도 유튜브 같은 거 봐보면 안 봤어? 미친년들? 봤죠. 그게 처음부터 미친년 되지 않아. 겉만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 근데 멀쩡하지 않거든, 본인. 진짜 이거 잘 끊어놔요. 그 다음도 잘 찾아가야 돼. 잘못 건드리면 본인 더 귀신 붙은 거야. 날 잡고 얼른 이거 먼저 커결 봐. 살고 싶으면. 이거는 좋은 귀신이 아니야. 나쁜 귀신이지. 한 번 두 명을 다 보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끄집어내면 더 될 수도 있어. 또 그 안에 또 신도 있고 우리 같은 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접촉이 잘 되는 거야.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야 돼. 내가 살고 봐야 돼. 이제 조금 더 6개월 더 지나가고 더 지나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내가 주체가 못할 수도 있어. 그때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 네. 그냥 믿고 따라와 봐요. 살려줄게. 본인도 스스로 가르는 이게 내 정신이야, 남 정신이야 할 때도 있잖아. 그래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 줄게. 이게 본인 원인이야. 본인 몰라서 그런 거지. 가족한테 좀 그런 신이라는 게 깃들 수도 있는 거 그럼요. 이제 엄마 집안에서 오는 거니까 지금. 신은. 제가 이런 뭐 사주나 이런 거 처음인데 이제 큰 누나가 작년이나 지작년에 갔었는데 큰 누나도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신보다 지금은 저 허주를 먼저 벗겨내봐야 돼. 내가
저걸 벗겨내야 그 안에 있는 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야. 분은 살기 위해서 온 거야. 살으라고. 이 기회를 또 놓치면 본인 힘들어. 더 뒤로 가지 마요.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몸이 저렇게 되는 것도 내 맘 정신이 아니야. 충격이지 당연히 이럴 생각은 안 하고 왔으니까. 점이라는 거는 사주풀이를 해서 점 보는 게 아니거든. 아무 이름도 모르잖아 보니까. 본인 들어오니까 따라 들어오고 본인 몸에 붙어있는 게 보이니까 저건 그냥 냅두면 안 되니까. 그래, 앉아 있어봤자 답은 없어. 네. 살고 싶어? 저. 응? 이렇게 안 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지? 네. 응. 한번 믿어볼래요? 응?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29. 응? 형 믿고 2년만 따라와. 내가 너 사람 만들어줄게. 1년. 편안하게 살게 줄게. 응? 봐봐, 너 제대로 연애해 본 적이 언제야? 응? 오래됐죠. 응? 이렇게 많으면 제대로 된 여자가 안 들어와. 너 두 번 지금 연애한 거 짧게 짧게 두 번 있거든.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응?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 내가 정신이 이런데 제대로 들어오겠어? 응? 나를 막는데? 꽤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그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겠어? 안 해. 그런 귀신들은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힘들게 만드는 게 귀신이야. 그리고 또 이제 29되면 이제 또 올해 9수야. 그치? 응? 이제 9수에 또 나가면 어쨌든 너는, 응? 자. 응? 나가는 3제 9수에 다 치고 가려니까 너무 올해 무지하면 힘들 수 있어. 거기다 귀신까지 같이 또 엎어쳐봐. 못 살아. 그럼 네 말대로 살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 그럼 불효를 하는 거야. 궁금한 거 있어? 하게 되면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은 이거 끝나면 알려줄게. 아, 그래. 다른 거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봐요. 네. 맞죠? 네.